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잠정 보류 중인 국토안보부의 노매치레러 단속안이 연장된 가운데 소수계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단속안이 실시되면 큰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편지를 받을 사람 가운데 70% 정도가 합법 체류자라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유용재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매치 레터, 즉 불일치 편지를 받을 고용주는 14만여 명. 캘리포니아주에서도 3만 5천여 명의 고용주가 불일치 편지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학교를 비롯해 소수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오늘 윌셔와 물턴길에 있는 사회보장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일치 편지 법안의 비효율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I'll tell you, 140,000 employers, 8 million workers, our national economy. That's what's at stake with their mistakes. 소수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불일치 편지를 받을 고용주가 채용한 고용인들 가운데 최소 60% 정도가 합법 체류자라며 사회보장국의 서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불일치 편지를 받은 후 야기되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To further discriminate, to further drive exploitation, and to drive undocumented and other immigrant workers underground. 이들은 불일치 편지는 직장 내의 인종차별 조장과 근로자 고용차별, 그리고 고용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 요식업협회도 만약 불일치 편지 법안이 실시되면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운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 체류에 그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썼다 그러면 1인당 만 불씩 그 벌금을 내야 되고 사람 없는데 그런 사람들 또 해고시켰다 그러면은 또 거꾸로 우리한테 수가 들어오고 뭐 경기 안 되는 데다가 뭐 사람 없는 데다가 이거 이중고 삼중고를 꺾은 거 있는 거나 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편 소수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불일치 편지 법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편지를 타운의 사회보장국 지역 매니저인 케이시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불일치 편지 법안의 잠정 연장을 결정한 연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열흘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수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번 소송의 최종 목표는 연방법원의 불일치 편지 법안 중지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K 뉴스 유용재입니다.